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설 명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또 한 번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시에 위치한 한 펜션의 가스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 1월 25일 저녁 동해 한 펜션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9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저한테 불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가니까 이제 불이 이미 창가 쪽으로 이렇게 붉게. 근데 희한한 게 왜 가스가 버너가 거의 폭발을 하면은 한 번 정도 그래갖고 할 텐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울렸나 그래갖고. 그 상가 사람들도 이해하지 뭐. 집에 있다가 전화하려면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다고 분명 얘기를 했거든. 그래 이쪽으로 내려왔거든. 인근 주민들이 모두 달려나올 정도로 큰 폭발음에 이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조사 중이고요. 약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시 펜션에는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온 일가족이 묵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폭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에 의해 불길은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폭발의 여파로 투숙객 7명과 행인 2명, 총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우애가 좋았던 4자매와 남편 등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국과수의 정밀 감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스가 누출된 경위와 폭발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P 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중간 밸브입니다. 막음 장치 없이 밸브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을 때 그 네. 안에 일회용 부탄 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사고가 원인은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러면 실내 LPG 가스 배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런 배관은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 네, 다 수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관이 채워서 가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밸브에서 나온 건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가족이 몰차를 당했는데 옆방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 나왔는데 왜 우리 가족들만 못 빠져 나왔는지. 언론에 불판 고기를 구워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언론에 왜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가스 누출이나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왜 같은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 그쪽에는 뭐 다 하고 하는 줄 알죠. 저 왜냐하면 저 간판도 내걸고 펜션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곳은 펜션으로 올라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 펜션이라는 점. 펜션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위에다가 이제 뭐 증축을 한 거야 말하자면 이제 펜션으로 그 카페도 원래는 그 2층에 다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 무허가 펜션에 대해 동해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방서가 그 시설을 점검할 때도 그 이제 그 용도 외 사용이라는 거는 인지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시설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동안 실시해 온 그런 점검이나 조사보다 더 강력하게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인터넷 점검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를 무시한 채 무려 10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던 펜션. 그 결과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을 했지만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이 어떤 조사의 권한의 어떤 한계 범위에서 사실 뭐 숙박 시설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업을 아마 간혹 하고 있는 업소들도 있고 사실 뭐 영업을 우리가 영업을 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뭐 수사권이다 보다 이런 권한 자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자체 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업소들도 상당수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민박이나 펜션 간판을 붙여놓은 24개 업소를 중심으로 2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이곳 지역 주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참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 일을 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자기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어쨌든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게 좀 막아지려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지 뭐 무조건. 또 소방 여기도 횟집도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라 또 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강화가 돼야 돼. 더. 네. 그럼. 강화가 돼가지고 뭐 누구에 따라 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단속의 허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쩌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